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삼성이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엑스퍼트 로우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베타 서비스라서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 카메라 성능이 가장 좋은 갤럭시 21 울트라만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12 기반의 원유의 4.0을 업데이트한 사용자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카메라나 사진 이야기를 할 때 로우 파일이 좋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로우는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원자재, 날것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촬영한 사진의 데이터를 전혀 압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압축해서 사용하는 JPEG 등의 사진보다 훨씬 더 사진 품질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라이트룸 등의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입맛에 맞게 보정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로우 촬영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꽤나 오래전부터 가능했고 갤럭시 S21 울트라도 프로모드에서 광각과 초광각에 한해서 로우 촬영을 지원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엑스퍼트 로우가 다른 점은 삼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미지 센서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에 멀티 프로세싱 기법을 더해서 노이즈는 줄이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장시켜 더 많은 정보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3배 줌과 10배 줌 망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16비트 로우의 DNG 파일로 저장되고 동시에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한 JPEG 파일도 함께 저장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폰 이야기를 해보면 애플은 아이폰 12 프로부터 멀티 프레임 이미 처리 기술을 적용한 프로 로우를 지원해서 12비트 로우의 DNG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프로맥스, 아이폰 13 프로, 프로맥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술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삼성의 엑스퍼트 로우와 처리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촬영된 결과물을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삼성의 엑스퍼트 로우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애플의 프로 로우와 어떻게 다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삼성의 엑스퍼트 로우는 별도 앱으로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서 설치하고 보면 기존 카메라 아이콘과 비슷한데 아래에 RAW라는 글자를 더했어요. 들어가서 보면 기본 카메라 앱의 프로모드와 UI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왼쪽에 측광을 스팟, 다분할, 중앙 중에 선택할 수 있고 타이머, 기본 설정 메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화이트 밸런스, 초점, 노출, 셔터 속도, ISO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와 화각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사진을 눌러보면 LR이라고 적힌 작은 메뉴가 있어요. 눌러보면 갤럭시 스토어로 이동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위한 라이트룸을 설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우 촬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맛에 맞는 보정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라이트룸을 연계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을 해둔 것은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퍼트 로우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엑스퍼트 로우로 촬영한 사진은 별도로 보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사진 보정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사용하면 좋아요. 기본 앱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사진 품질이 더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기본 앱의 프로모드로 동일하게 촬영한 로우 사진과 함께 놓고 볼게요. 로우 파일은 원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전문적인 보정을 하기 전에는 밝기나 색감 등이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엑스퍼트 로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 단풍나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어서 평범한 풍경을 담은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역시나 같은 로우라도 왼쪽에 있는 엑스퍼트 로우로 촬영한 사진이 조금 더 좋습니다. 단순하게 밝기나 색감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확대해서 봐도 기본 앱으로 촬영한 사진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기본 앱의 프로모드를 촬영한 로우 사진을 따로 보면 절대적으로 괜찮은 사진인데 엑스퍼트 로우와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이어서 3배 줌도 비교를 해볼 건데 기본 카메라 앱에서는 프로모드에서 3배 줌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3배 줌 촬영한 사진과 비교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엑스퍼트 로우로 촬영한 사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색상이나 밝기를 더 잘 표현하고 어깨가 있는 쪽을 쭉 확대해보면 기본 앱은 나무 이파리나 얼굴이 있는 부분에 노이즈가 더 많고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일부만 비추는 나뭇잎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엑스퍼트 로우로 촬영한 사진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명암 표현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배 줌에 이어서 10배 줌도 비교를 하면 낮에 별다른 조명이 없는 실내에서 촬영했는데 색감 차이는 패스하고 누가 봐도 엑스퍼트 로우로 촬영한 사진이 더 좋다고 판단할 겁니다. 확대해서 보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차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어서 햇빛이 아주 잘 비추고 있는 나뭇잎을 10배 줌으로 촬영했는데 촬영 환경이 좋으니까 두 사진 모두 충분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암 표현에서 엑스퍼트 로우로 촬영한 사진이 이파리 뒤쪽으로 비추는 햇빛까지 상대적으로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1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3배줌과 10배줌이 광각보다는 사진 품질이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아서 만족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엑스퍼트 로우를 통해서 사진 품질이 조금 더 좋아지고 보니까 만족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로우 앱으로 10배줌 촬영을 이것저것 해봤어요. 10배줌은 우리가 흔히 카메라 렌즈에서 말하는 수치로 표현하면 240mm 정도가 되는데 확 당겨서 사진을 찍는 게 은근히 매력적입니다. 엑스퍼트 로우 10배줌으로 촬영한 사진을 몇 장만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엑스퍼트 로우 앱으로 촬영한 사진을 쭉 보면 사진 품질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기본 카메라 앱은 쓸모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워낙 확실해서 기본 앱과 엑스퍼트 로우 앱을 모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엑스퍼트 로우의 장점은 사진 품질이 더 좋다는 것이고 보정을 많이 하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온 기능일 거예요. 그리고 3배줌과 10배줌 망원 촬영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망원 촬영 사진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스마트폰 상에서 라이트룸을 연계해서 어렵지 않게 바로 보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라이트룸으로 로우 파일을 보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진 보정 앱으로 색감이나 밝기 정도를 간단하게 보정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눈에 안 보여도 데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진의 품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역광에서 촬영해서 어둡게 찍힌 얼굴을 자연스럽게 살려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사진에 필터를 입히는 보정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에 손을 대는 것이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정말 다양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엑스퍼트 로우의 단점은 원본 데이터를 손실없이 처리해야 하니까 사진 촬영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속 촬영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커요. 그리고 파일 용량이 엄청나게 커서 JPEG으로 저장할 때 2메가에서 6메가 정도인데 DNG로 저장되면서 작게는 25메가 정도에서 많게는 40메가 정도까지니까 1기가 차는 게 금방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애플의 프로로우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삼성의 엑스퍼트 로우와 애플의 프로로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의 엑스퍼트 로우가 별도의 앱이라면 애플의 프로로우는 아이폰의 카메라 설정에서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사진 촬영 시에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눌러서 로우 촬영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로우를 눌러주면 되니까 사용 자체는 아이폰이 조금 더 편한데 아이폰은 로우를 선택하면 DNG 파일로만 저장되기 때문에 JPEG으로 저장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서 로우 촬영은 아이폰만 가능한데 엑스퍼트 로우가 나중에라도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갤럭시 21 울트라의 엑스퍼트 로우와 아이폰 13 프로의 프로로우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면 전반적으로 갤럭시가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서 색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사진의 품질은 우열을 가릴 만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봐도 노이즈 처리나 디테일한 표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단지 밝고 어둠을 표현하는 명암 표현이 보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갤럭시 엑스퍼트 로우가 애플의 프로로우보다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보정을 하지 않고 고품질의 사진을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엑스퍼트 로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물론 직접 디테일한 보정을 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3배줌으로 촬영한 사진도 함께 보면 갤럭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진하면서 명암 표현이 조금 더 확실하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엑스퍼트 로우든 애플의 프로 로우든 절대적으로 모두 좋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써보시는 것을 권해요. 삼성의 엑스퍼트 로우가 아직은 베타 단계라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갤럭시 S21 울트라밖에 없는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 지원하는 모델이 조금은 늘어날 겁니다. 아쉽게도 요구하는 이미지 센서와 API 성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주 최상위에 있는 일부 단말만 지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타 서비스 중이니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촬영 속도나 기본적인 품질이 조금은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 눌러주세요. 꿀단지 피드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았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정보도 많이 담았습니다. 두 번 봐주세요. 시간 조금만 내면 돼요.